엄마 아빠가 제가 학점 그렇게 잘 받아오는 거 보면은 좋아라는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왜 공부만 하냐 대학생인데 뭐 미팅도 해보고 술도 뭐좀 마셔보고 뭐 이런 걸 해봐라 하시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런 상황. 그냥 제가 동생들이 밑에 세 명이 있고 장녀다 보니까 뭔가 제가 잘 되고 좀 성공해야 동생들도 누나나 언니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좀 멋진 사람이 되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고민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뭐 딱 이제 취업해서 돈 딱 벌면서 내 길을 찾아 내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 같아요. 아, 일단 취업을 해서 돈 딱 벌어가지고 야, 돈 벌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 예전에 했던 질문인데 네, 한 달에 네. 신이랑 거래를 해서 네. 한 달에 딱 얼마 정도 벌면 딱 좋겠어요? 신이 딱 그냥 아. 저희 씨가 얘기하면 딱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저희 가족 식기 세척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가족이 6명이라 가지고 그거 살 돈이랑 이사 갈 집, 이사 갈 만한 돈 자금만 있으면 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얼마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라. 액수를 말하라. 네. 그냥 한 조 단위? 조 단위? 한 몇 조? 몇 조? 조현 씨. 몇 조? 아니 식기 세척기하고 아 집을 어디 봤다. 아니 집을 나를 살 거예요. 아니 집을 아니, 몇 조라죠. 주택 왠지 그냥 할머니 집도 바꿔드리고 나는... 이모 집도 바꿔드리고 그 정도 돼. 어 저는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 식기 세척기 그리고 집 이사갈 수 있는 어 되게 풋풋한 아 되게 수박하게 뭐 얘기하는데 몇 조를 그냥 왠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굳이 뭐 적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신께 말고 네. 월급 이제 여기 대표님이에요. 아, 대표님이 연봉 협상해요. 네. 자, 정희 씨 얼마 드리면 돼요? 한 천? 월급으로 천 받을 수 있나? 천? 그런 데 들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아, 보통 그 대기업 그 연봉 초봉이 한 300되나요? 400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면 한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 치고 신입이니까 450. 450 정도. 아, 이제 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아, 이제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1조에서 450까지는 뭐 잘 내려왔죠. 와, 지금 1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윤 씨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식기세척기입니까? 아 지금 가족들이 지금 설거지한다고 설거지하기 귀찮다 이것 때문에 자주 싸우거든요. 아... 누가 이거 먹은 사람은 있는데 설거지한 사람이 없어요. 미스테리야. 네. 그럼 또 막 엄마는 보고 화나가지고 이거 누구냐 빨리 나와라 이러고 저는 또 첫째잖아요. 또 장녀니까. 그러면? 야 미나 유나 아나 나와봐. 이러면 일단 다 호출. 지금 방에 다. 언니 화 안 낼게. 누가 먹었어? 야 벌써 화냈는데. 부르면서 아까 그 표정이 부르면서 야 미나 유나 나와봐. 2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식기 세척기가 네, 진짜 너무 필요한. 엄마가 진짜 식기 세척기 너무 필요하다고. 아, 30대 정현 씨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꿈꾸던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커리어 우먼. 딱 커리어 우먼 머리. 이렇게 해서 가방 딱 메고 길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요? 어 지금 열 받았어요? 잠깐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뭐 사정은 안 탑니까? 차. 차 또 타줘야죠. 아 타줘야죠. 자 이렇게 딱 내가 탔다. 네, 이렇게 탔다. 해서. 어. 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그럼 내가 빨리 갈게. 딱 열고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게 착착 내리고. 이런 거 이런 거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아... 인정받는 거지. 커리어 우먼 아, 커리어 우먼 아, 외부 일부로 들어가는 거구나.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뭐 어디 스케줄 가실 시간입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하고 있다가 벌써 그 시간이야? 알았어.
어깨 높게 올라가야 돼. 어깨 높게. 아, 40대 정현 씨 어떤 모습? 40대 정현 씨는 이제 그런 걸 다 타고 이제 끝에 대가리에 왔다. 정점에 왔다. 대가리였다. 정점을 찍었다. 와, 진짜 10년 뒤에 저희가 계속 유퀴즈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와, 대박. 아, 진짜. 오늘 공통 질문이 좀 있는데 우리 저 예. 내 인생에 어쩌다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죠.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죠. 왜냐하면 어쩌다 춤을 췄을 뿐인데 예은이가 잘 포착해줘서 나왔고 또 어쩌다 그 영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니까 좋아해 주가 엄청 올라갔고 또 어쩌다 보니 유퀴즈께서 저를 또 초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진짜 어쩌다 최고의 인생 순간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현 씨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서서 뭐 고민들을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그런 순간순간 다 장애물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긴 흐름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는 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지만 즐겁다. 괜찮아요? 아, 괜찮다. 그럼 됐네. 좋다. 네, 그럼 됐어요. 그런 고민들을 난 우리 BTS의 춤으로. 그렇죠. 예. 그것도 저기 다이나마이트 말고 또 BTS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마이크 드롭 한번 갈까요? 아, 좋다. 아, 그래, 오랜만에. 야, 아, 대학생이 된 마이크 드롭. 아, 이거 안 볼 수 없지. 마이크 드롭. 예. 아, 좋아요. 아, 이게 또 저 우리 대학생이 된 마이크 드롭. 예. 진짜 잘 춘다. 와, 힘들다. 야. 또 쏟아부었다. 아, 좋았어요. 100만 원 탐방 하실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 오케이, 식기세척기. 좋습니다. You kid? Sure. Sure. 오케이. Step by step.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힘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18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된 이것은요, 철도와 도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자 이것을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되자 그는 큰 절망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된 일어났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다이아몬드. 정답입니다! 아~ 예! 진짜요?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와, 야. 엄마 쉽게 생각해 사간다! 와, 와, 아까보다 더 올라갔어 다리가.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박수 주세요. 아, 어떡해. 정현 씨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아, 시간 됩니다. 와, 진짜 시간이었어, 어떡해. 100만 원, 100만 원, 식기, 세척기 다 간다. 아. 자, 우리 정현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아, 진짜.